자, 영화 동네 사람들에서 자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동네 사람들에서 의문의 미술 선생님 지성 역할을 맡은 이상엽 씨입니다. 가운데 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드라마에서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이상엽 씨 스크린에서는 어떠한 매력을 뽐내실지 여러분들 많은 기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과연 수상한 선생님 지성은 어떻게 극중에서 이 사건을 함께 파헤쳐 나갈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판넬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판넬. 자, 역시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너무 잘생겼죠? 우리 이상엽 씨. 예, 판넬이 빛이 나네요. 자, 가운데 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이상엽 씨의 또 영화배우로서의 활약도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른쪽도 바라봐 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상엽 씨 다시 잠시만 대기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김새론 양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김새론 양 영화로는 특히나 더더욱 오랜만에 컴백이고요. 자, 왼쪽부터 바라봐 주실게요. 실종 사건을 파헤치는 여고생 유진 역할을 맡은 김새론 양입니다. 가운데 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실제 나이와 똑같은 나이대의 캐릭터를 소화했기 때문에 더 편하고 즐겁게 촬영했다는 우리 김새론 양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죠. 자, 과연 유진은 극 중에서 이 사건 속에 어떠한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11월에 개봉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인스타그램 판넬 저희가 또 준비했습니다. 이 판넬 아랫부분에 이 해시태그로 여러분들이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왼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유진을 수식하는 이런 해시태그들이 잘 달려있네요. 가운데 쪽도 바라봐 주실까요? 김새론 양, 우리 너무나도 많은 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통해서, 새 영화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 보길 기원하고요. 오른쪽도 바라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김새론 양의 개별 촬영은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김새론 양 잠시만 대기해 주시고 이번에는 마동석 씨의 개별 촬영. 누가 뭐래도 대세 배우 마동석 씨의 새로운 작품 동네 사람들입니다.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자, 가운데 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평범한 체육선생님 기철입니다. 그런데 수상한 사건을 만나서 어떠한 일들이 앞으로 벌어지는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마동석 씨도 인스타그램 판넬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판넬이 아담해 보이는데요. 예,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 아니 저기 단두대가 아니고 예,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자, 가운데 쪽도 바라봐 주시고 아, 또 애교 넘치는 모습이 사진에 담기겠네요. 자,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마동석 씨 자리에 계신 상태에서 김새론 양 모시고 두 분의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년 만에 영화로 다시 또 만난 두 사람이에요.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네, 파이팅! 좋습니다. 이웃사람 이후에 6년 만에 만나는 두 분의 호흡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자, 선생과 학생이라는 역할이지만 함께 사건을 파헤친다는 공통점이 있죠.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네, 마동석 씨와 김새론 양의 포토타임 진행했습니다. 두 분 자리에 계신 상태에서 이번에는 이상엽 씨를 모시고 세 분의 단체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이번에는 손을 한번 흔들어 주실까요? 우리 관객분들에게 11월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가운데 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여러분 11월에 뵙겠습니다. 우리들의 새 영화 동네 사람들입니다. 자,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고 역시 손을 또 흔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객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11월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임진순 감독님 모시고 마지막 포토타임 순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순 감독님과 함께 이번에는 파이팅을 방향대로 외치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제가 하나 둘 셋 외쳐 볼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가운데 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영화 동네 사람들 대박나게 기원합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동네 사람들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함께 해주신 네 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동네 사람들의 주역들과 함께 제작곡 오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화 동네 사람들 많은 관심과 사랑 개봉하는 그날까지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모든 취재진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